분하고 원통해도 사죄받아야 됩니다. 무엇 때문에 끌려가서 왜 성노예를 만듭니까? 거기다 한 책임을 져야 되고 위안부 위안부라고 했습니다. 위안부 아닙니다. 위안부 일본이 만들었습니다. 끌고 가서 위안소 짓고 위안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앞에서 사죄해야지. 아무도 없는데 사죄가 필요가 없습니다. 한국과 일본 교류를 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로
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소원입니다.